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부터 아마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오호태풍 작은 게 또 하나 이렇게 중국 쪽으로 가고 있던데 바람이 지금부터 아마 영향이 있는지 지금부터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백미돔 보여드리면서 그때 이렇게 갈돔 한 마리 보여드렸는데 요 밑에 있죠. 요거 이제 울산 친구 놀러 왔습니다. 일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 요거 썰어가지고 저희가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갈돔. 한번 봅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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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여기 봐봐. 아, 참네. 고기가, 여러분들께서 뭐, 보던 그런 형태의 고기. 아이고, 좀 가만 좀 있어라. 이 정들이의 지느러미 치가, 보시면 상당히 억세죠? 억세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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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만 좀 있자. 아니, 좀 보여주자. 아, 미끄러워. 미끄럽습니다. 도마도 색이 돼갖고. 아, 상당히 미끄럽죠. 자, 요 갈돔. 자, 보이시죠? 주둥이가 지돔처럼 질주하게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고, 요거는 비교적 좀 따뜻한 물에 사는 고기입니다. 여름 시즌에 한 번씩 제가, 고기는 보는데, 수된 어둠이 아니라서 제가, 원활하게 팔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은 의종이고요. 저도 뭐 지나다니다가 한 번씩 구경만 해봤지 찌르니까 약간 시커멓게 변하네요. 그렇죠? 땅에 노릇을 했는데 찌르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요게 아마 본 색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조 안에서는 적응을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하얗게 좀 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참돔도 그렇고 이렇게 찌르고 나면 이제 선홍색으로 돌아오는데 참돔은 요거는 좀 허여스름하다가 노르스름하다가 찌르니까 검은게 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우리나라 지역보다 좀 남쪽에서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가을부터 봄까지는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보통 정치만 같은데 이렇게 회유를 하다가 한 번씩 잡히거든요.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급 고기라는 인식이 별로 없고 갈돔이라고 이제 돔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솔직히 우리 지역에서도 생소해요. 제주도 쪽으로 가면 좀 흔한지 모르겠는데 뭐 구갈돔, 청갈돔 여러 가지 이제 갈돔 종류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맛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울산 친구 왔는데 점심 때 요거 한 마리 썰어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우리 동네 그 강망에서 잡힌 거고. 앞에 판매장 형님 집에 몇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 제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맛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큰 거를 안 가져왔고 좀 크기는 2kg, 3kg, 4kg 이렇게 큰 것들도 사이즈가 간혹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여름 휴가 때 이거 만나 뵙게 되면 사 먹어도 될 만한지 어떤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좀 독특하죠? 눈 주변으로 요렇게 초록색 띠가 있고 전체적인 몸은 약간 이렇게 비늘 쪽으로 요렇게 가로로 비늘이 이렇게 굵직한 측성 같은 게 있고요. 배 쪽도 그렇고 약간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합니다.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합니다. 갈돔. 노르스름하니까 갈돔이겠죠? 좀 뼈나 대가리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뭐 사용하지 않고 배만 해가지고 친구하고 간단하게 점심 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칼을 잡아야 되니까 술은 안 먹어주고 친구는 뭐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설거지 하는데 소주 한잔 먹어도 되겠어? 어떤 놈? 그렇지. 네, 제가 지금 안 한 게 어차피 저녁에는 농어 한 마리 썰어 먹을 건데 뭐. 요거는 제가 아직 맛을 모르기 때문에 대가리하고 뼈는 버리도록 하고 만약에 맛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형님 집에 여기 한 두세 마리 더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뭐 요거 갖고 와서 썰어먹든지 농어를 썰어먹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가리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살이 빵빵하게 올라가지고 맛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은 빵빵하게 올랐어요. 내장팡표도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약간 그렇네요. 된자리 비슷한 살이 나올 것 같네요. 요거는 버리고 된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측선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혈압력이 살피를 해보면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이게 정소죠? 정소 하얗게
그렇게 두 가닥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내장인데 보시면 정소가 지금 아마 산란을 준비하는 계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에 내장에 기름도 좀 있고 우리 맛도 기름이 좀 있네요. 기름이 좀 있고 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댕비동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은 댕비동도 이렇게 나뒷간 물에서 사는 물고기잖아요. 이제 점점 기온이, 수온이 이렇게 환경 변화가 우리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수가 더 많아지겠죠. 점점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석연료 같은 거 좀 아끼 쓰고 에어컨도 좀 작게 틀고 쓰레기도 좀 덜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자, 요거 한 마리 썰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저도 시장이나 이런 데서 구경을 많이 해봤어요. 지나가다가 요런 고기들이 한 번씩 이렇게 썰어 있는 것들 제가 보고 또 간혹 이런 게 잡히는 것들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살도 빵빵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안 했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보여드릴 기회도 없고 좀 생소한 고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손질해서 먹어보려면 약간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 든다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고기도 있다. 그리고 맛은 어떤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도 처음 이제 손질해 보는 거라서 육질이 어떨지 궁금한데 손에 잡히는 감촉은 육질도 그런대로 단단하고 또 살이 좀 빵빵해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쪽을 보이시는 단면 쪽에 보이시는 약간 혈압률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도 잠깐 보이고 전체적으로 혈압률은 약간 붉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얼핏 제가 아까 손질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약간 뱀자리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뱀자리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여름에만 잡히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인데 약간 뱀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 색상도 뱀자리하고 좀 비슷하고 형태도 일반적인 도미나 이런 것보다는 좀 길쭉하게 빠졌죠. 약간 그래서 그런 고기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은 괜찮네. 살은 괜찮습니다. 아, 뼈가 상당히 단단하네요. 뼈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뼈가 상당히 단단하고. 일반적인 돈보다, 참돈보다는 뼈가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살 속에 수분감도 없고 괜찮은데 고기가 괜찮아요. 살 색깔이 엄청 노랗고 살 색깔이 엄청 진하지? 살 색깔이 엄청 진하네.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엄청나게 단단하네요. 갈비뼈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제가 한번 칼을 대보니까 단단해요. 기름이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름이 이제 배에 꽉 차는 그런 어종들이 있고 맛은 있어도 기름이 꽉 안 차는 어종들이 있는데 참돔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놓으면 참돔이라고 해도 쏟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특징이 약간 보시면 아까 제가 요 자른 단면을 보여드렸을 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혈압력이 좀 찜했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생기고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혈압력이 좀 진하게 지나가고 가운데 쪽으로 지나가고 배 쪽으로 지나가고 이런 특징이 있네요. 참돔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방금 제가 핵심 포인트 부분을 집어드렸죠. 보시면 여기서 봐도 그렇죠. 이렇게 약간 지나가고 이렇게 약간 지나가고 이렇게 약간 지나가고 혈압력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고기가 돼가지고 나도 좀 어색하긴 한데. 자, 보시면 여기도 그렇죠. 등 쪽으로 혈압 위 지나가고, 가운데 지나가고, 배 쪽으로 하나 지나가고. 전체적으로 기름은 올라서 상당히 맛있게 보입니다. 상당히 맛있게 보였는데. 이거를 붙여놓고 자르면, 요게 나중에 하나씩 자를 때 요 부분만 떨어져갖고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아, 살이 맛있겠다. 이 살이 맛있는 색깔이 나고, 살의 형상이 기름지고, 맛있는 느낌이 납니다. 아, 맛있다, 이거는. 이건 안 봐도 맛있습니다. 송구영집에 있는 갈도 두 마리 더 가져와야 되겠는데, 아까 보니까 세 마리 있어서 한 마리 가져왔는데. 맛있다, 이거는. 뭐 맞나? 아무 봐도 맛있다. 딱 보면 안다, 이거. 그, 뭐, 말로 해야 하나. 자. 요렇게, 한 접시. 참돔이라고 해도 아마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참돔보다는 훨씬 더 기름기가 있어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돔보다는 기름기가 더 있는 어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들어가자. 한번 먹어주더라. 그래, 먹어봐. 니네 혼주 맛 잘 모른다, 이게 언니. 혜능이니, 아, 목소리가 이상했다. 혜능이 마담 봐라. 알았어. 왜냐, 갈돔이란다, 갈돔. 아빠도 처음 보는 거. 한번 먹어봐라. 손치하고 손 안 보인다. 니 먹는 식으로 먹어라, 평소 때. 김이 없는데? 김이 없단다, 김주라. 일단 먹어봐라. 아니, 그냥 줄까요? 아니야. 은혜가 맛이 어떻노? 돈 맛인데요. 돈 맛이가? 혜영이는? 내가 안 먹었다. 광어? 광어? 약간 향이 광어인가? 아무튼 먹어봤는데. 아유. 와, 향이 확실히 탱글탱글하다. 고기가 탱글탱글하지? 한번 먹어볼게, 내가. 간장만 한번 살찌어가지고. 먹고 두 개가 잡힌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맛있네. 식감도 좋고. 식감도 좋고. 근데 참돔이라고 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맛 차이가 안 난다. 참돔하고. 고기 모양을 안 배주고, 이것만 배워주고, 참돔이라고 먹으면 참돔 맛이 난다. 고소해. 맛있네. 먹어봐라. 한 개만 딱 먹어볼게. 뱃살 부분 하나 먹어볼게. 맛있다. 맛있네.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한번 사드셔 보세요. 괜찮습니다. 맛있네요. 앞으로 좀 있으면 고정적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좀 팔아야 되겠네. 맛있다. 괜찮다. 그리고 기름기도 괜찮아. 식감도 좋고. 오늘 점심 뭐 육개장이가? 네. 한 그릇 줘봐라. 자, 여러분, 여기서 끝. 맛있네.